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의 두 가지 환상, 천국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제 앞에 엄청난 포털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앉아서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통 때처럼요. 제 거실에 포털이 열리더니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있는 테이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었어요. 우리가 본향에 올때 우리를 위해서 환영하는 식탁이었습니다. 모든 접시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접시들은 각각 제각기 달랐어요. 접시들은 꽃접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앞에 있는 식탁의 접시는 완벽한 백합 모양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투명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시 바깥이 아주 빨간색으로 아름답게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에 이름이 적힌 카드가 다 있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예약석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요. 그것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한 큰 연회의 잔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영과 축하가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접시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컵들은 아주 정교하게 크리스탈로 제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유리컵들은 아주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포크도 있었는데 모든 포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냅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접시가 있고 모든 아름다운 그런 식탁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이 땅에서 제가 친숙했던 사람들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거듭난 자들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와이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이 태그가 된 모든 예약된 그 카드가 접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건들이 개개인에게 맞춤화로 제작이 되어 있었었어요. 그것은 하나로 통일된 컵과 접시가 아니라 각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 그리고 소망에 따라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 식탁의 중간에는 꽃들이 정렬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백합화, 하얀 장미, 그리고 나무들에서 모두 흘러내리는 듯한 장식된 천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상수리 나무에서요. 마치 루이지애나에 있는 대농장 저택처럼 그것은 바깥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빌딩 안이나 궁전 같은 곳이 아니라 야외였어요. 바깥이었습니다. 환영하는 곳은 바깥이었었어요. 들판이 있었고요.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천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천들이 나무로부터 내려와 혼인잔치에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구슬들이 꿰어져 있었습니다. 진주들도요. 그렇게 그것들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비단과 망사처럼요. 그것들이 진주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로 천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천 자체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들이 있고 각기 나무에 걸쳐져 있으며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요. 마치 결혼식장처럼요. 완벽하고 그것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장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빛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장식된 진주들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천에 그렇게 이제 다이아몬드와 진주 같은 것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진주나 다이아몬드 안에서 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웠어요. 세팅된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꽃병들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제가 기도를 했을 때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다른 사건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이야기하듯이요. 주님은 저의 가장 친한 베프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혹은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습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 브랜든. 내가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사람들은 환영잔치를 예습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 퍼레이드를 연습하고 있었었어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하길 내가 휴거가 되어 천국에 오면 우리는 본향에 온 기념으로 아주 큰 환영잔치를 너를 위해서 열 것이란다. 내가 휴거되어 오면 내가 전에 알던 모든 죽은 자들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하할 것이라. 그리고 대량의 사람들이 본향에 휴거되어 오면 우리는 아주 큰 퍼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각각 깃발을 들고 있었었어요. 주님이 제게 그들이 뭐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하얀 말을 탔습니다. 주님은 예행 연습을 하는 주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말을 타신 주님께 모든 자들이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으로 된 거리를 볼수 있었었어요. 그 거리 옆에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요. 마치 추수감사절의 대규모 퍼레이드처럼요. 그렇지만 그 퍼레이드의 길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마치 큰 도시처럼 보였어요. 양옆에 빌딩들이 있었고요. 빌딩들은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빌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영국 스타일의 지붕들처럼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금으로 된 거리를 다녔고, 사람들은 왕의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깃발에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 깃발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져 있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종이 조각 같은 것들이 막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었어요. 금으로 된 금조각이요.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환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너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단다. 아들아, 우리는 교회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단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계속하여 외치길, 주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를 외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얀 말을 타오셨는데 고삐가 있고 말이 전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말 목에 장식이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루비, 그런 것들이 말 가슴에 박혀져 있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타시고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천국에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세미한 부분을 아시고, 주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그의 백성의 사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모든 세미한 부분들, 접시들과 포크들과 그 퍼레이드와 예수님은 자녀들이 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외치시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거기에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밑에는 큰 강이 지나갔습니다. 도시들이 양 옆에 있었고요.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큰 강은 흘러내렸는데 보좌로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수였어요. 생명수 강가로 계단도 있었습니다. 생명수 강 옆에는 잔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거리 위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같은 것들이 보였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퍼레이드 속에 사람들도 말을 타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자 입은 가운들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에는 흰 옷만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로브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로브를 입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의 옷, 가운만 입었어요. 그들은 거듭났고, 그냥 구원받은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로브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겐 존경의 훈장, 엠블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두껍고 아름다운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수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뒷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의 약간 희미하게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거리에서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요. 평화의 임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마치 제가 거기에 있는 느낌이네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흰 말을 탈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할게요. 주님은 왕관이 있었고, 그 왕관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얀 배너 같은 것이 왕관 밑에 두르셨는데, 보라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망토를 입으셨는데, 그 망토 가운데 고정시키는 메달 같은 게 중앙에 있고, 그 망토는 몸을 두르고 다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을 타고 있었을 때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신유가 필요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작은 새들과 같았어요.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아기 새들과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요. 주님, 먹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내 일이라, 브랜드나.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돌보십니다. 아주 큰 새가 많은 벌레들을 그의 새끼들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에 신유와 축사를 명합니다. 결혼의 회복을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합니다. 재정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화를 주소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는데, 브랜든의 두 가지 환상을 각각 다른 시간에 봤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혼인잔치를 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제가 봤던 것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이었던지 환상이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꿈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눈을 떠보니까 되게 이제 들판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꿨을 때가 2015년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딱그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야외가 다 들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일자 테이블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혼인잔치에 갔었을 때 대부분 다 일자 테이블을 생각할 것이고 빌딩 같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잔디들이 쫙 깔려 있었고 원형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었고 일자로 된 테이블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연주자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연주회 보통 결혼식에서도 보게 되면은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연주석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했던 것은 그 당시 2015년도인가 2017년도 그쯤 사이에서 그때 그렇게 연주를 했을 때는 거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에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사람들을 청하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말세에 있을 대추수를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을 또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하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락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을 때 상석과 하석이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연회에 그렇게 혼인잔치에 막상 가보니까 일자로 된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둥근 원으로 된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상석과 하석이 있겠고, 그리고 각자 정해준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카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적힌 그런 카드가 되어 있고, 접시가 놓여 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꾸며진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제 내가 막 고풍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한다, 귀여운 것을 좋아한다, 막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아주 대저택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토마스 제퍼슨하고 미국 남부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대저택인데, 거기에 있는 은 그릇 하나당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막, 은 그릇도 여러 개 있고요. 되게 그, 아주 중세시대 때 되어 있던 그런 접시들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 당시 수입해온 접시들, 컵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바꿔준다고 해요. 그 당시에. 1800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동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저택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120명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대저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천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각 접시들을 여러분에게 맞춤 제작한 그런 접시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거나,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 한해서입니다. 믿는 자인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테이블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라는 계시인가 보다 해가지고 바이올린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아름답게 제가 연주를 하고 있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나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독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이올린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진짜 이것도 간증인 게 뭐냐면은 1500불짜리 바이올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베이로 처음 경매를 올린 사람이 이베이에 경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바이올린을 150불에 경매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걸 그냥 일반 중고 악기점에 팔아도 500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경매를 이렇게 끝났어도 그것을 이제 안 건네줘도 되거든요.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은 보내주지 않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몰랐었나 봐요. 이베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150불에 공짜로 바이올린을, 1500불짜리 바이올린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절대 독학을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한번 자세가 잡혀버리면은 그 자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미국에 있었을 때, 아는 친구한테 그냥 주고, 딱, 파라과이로 왔습니다. 굉장히 그곳은 아름다웠고, 휴가가 되든, 순교가 되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곳으로 가겠지요. 근데 제가 봤던 것도 야외였었거든요. 그런 들판이 있는 데였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일치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신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서 봤을 때 이제 성경에는 어떤 옷들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로 거듭난 상태에서 죽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렇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불 가운데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가되 이제 성 밖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매를 때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되어 있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서 그렇게 이제 성 밖에 있게 되고 천사들이 매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입니다.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죽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막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충분히 회개를 하게 되면 성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구원의 옷만 입고 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쓰이고 그랬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브랜든도 말했다시피 각기 다른 옷의 색깔을 입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옷이 그렇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브랜든을 통하여 주님 천국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브랜든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날을 고대합니다. 휴거가 되든 순교가 되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단지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고 또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대추수와 대부흥입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권능들이 우리 삶속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